다행입니다. 그리고 윤주랑 정우 하루 종일 성당에서 붙어 있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정우 좋아, 윤주 좋아, 같이 성당에 많이 있어서 좋아. 저 그럼 정육점 그분이랑은 어떻게? 좋게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. 면목 없습니다. 자매님, 그건 면목 없는 게 아니고 당당한 겁니다. 식사마저 해서. 참말로 날 알아보겠어요? 이 사람 참, 아니 내가 왜 자네를 몰라. 결혼식 날 빨간 투피스 입고 와서 결혼식장 아주 환하게 했잖아. 엄마야 세상에, 오라버니는 참 기억력도 좋네. 마심도 순지 결혼식 때 빨간 공단 투피스 입고 갔었지.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어. 엄마, 정말로 예? 참 곱다.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와. 거짓말. 세상에, 내가 오라버니 때문에 고마 미친데. 아이고, 고기는 얘 다 늙었는데. 아니야, 아주 좋아. 얼굴에 복이 꽉 찼어. 그래, 남편. 사별한 지 오래되신다. 그래. 속썩이는 놈은 빨리빨리 사라져주는 게 좋아. 그래서 자네 팔자가 좋다는 거 아니야. 그래, 이 사람은 어디 갔나? 아, 저, 예, 저 성당에 좀 갔는데. 저, 오라버님 뭐 저, 필요한 거 있어요? 사업 때문에 누굴 만나야 돼서 돈이 좀 필요한데. 아, 돈이요? 얼마나요? 기셔들 진짜.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? 저, 빨리 결제나 하시죠. 아, 그렇지. 결제. 안 좋은 일 있어요? 안 좋은 일은 아니고 그냥 입장이 좀 난처해서 말이야. 어떻게 난처한대요? 경우에 따라선 홍 회장님을 배신해야 될지도 모르겠어.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, 아니야. 윤 실장은 몰라도 돼. 그래도 배신은 좀 걸리는데. 배신?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지. 저, 나한테도 그러실 거예요? 물론, 필요하다면. 아버님을 한번 뵙긴 뵈야 하는데 말이야. 1차 착수금입니다. 근데 당신 말이야, 내가 돈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면 곤란해. 난 엄연히 법적으로 이순진 남편이야.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. 거기다 당신이 돈까지 준다니 나쁘진 않지. 근데 당신은 왜 돈까지 써가며 두 사람 관계를 말리는 거지? 알 필요 없습니다. 사랑. 역시 사랑의 문제야. 엇갈린 사랑. 가슴 아프구만. 아무튼 두 사람 관계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. 돈은 필요한 만큼 준비하겠습니다. 난 당신처럼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그리고 비밀은 꼭 지켜주십시오. 우리 아마추어 아니야. 걱정 말라고. 순진아, 전화도 안 되고 네 얼굴도 마음대로 못 보고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. 남편은 어떻게 됐노? 아무래도 뭔가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 같아. 일부러?
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 거랍니다. 뭐? 아니 그럼 같이 살던 다른 가족들은? 말 안 합니다. 아니 그러면은 네 남편하고 같은 집에서 너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가? 그래서 정우 데리고 식당 방으로 내려왔어요. 그 좁은 데서 그 친구랑 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가? 안 된다. 차라리 내가 집을 하나 얻어줄 테니까 글로 내려가라. 아닙니다. 지금 그 사람 자극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 오빠도 안 만날 겁니다. 오빠하고 상관없이 난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. 이혼 정리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오빠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내 이혼 문제도 변화시켜서 알아보라고 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. 알았나 순진아? 봅니다. 아, 뭐라고? 앞으로 이 순진이 절대로 안 뺏길 거다. 절대로. 아니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김비서, 나하고 회장님하고 먹을 식사 준비하겠다는데 자네가 이렇게 말릴 일이 아니지? 회장님 요즘 예? 신기가 좀 불편하십니다. 그래서 내가 더 챙긴다고. 자네 그만 퇴근해. 아니 저 이러시면 저 회장님한테 정말 욕도 씁니다. 예. 내가 다 책임진다고. 그만 가봐. 아 참 좀. 아 예. 안 계시면 어떡하지? 전화부터 하고 가자. 아니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지. 안 계시면 그때 가서 전화하면 되지. 하긴. 근데 난 좀 떨린다. 아, 왜? 회장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좀 걱정되고. 아니야. 우리가 아버지보다 당신 편 들면 분명히 좋아할걸?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. 좋다는데 어쩔 거야? 하긴 우리가 아버지보다 회장님을 선택했다는 거잖아. 그래. 얼마나 영광이겠냐. 떠나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회장님이네. 빙고.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야. 가자. 따라와. 아, 통화한 지가 언젠데 아직이야. 꼭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.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.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